네,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에 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쁘게 만들어 놨습니다. 글씨를 빨간색으로 해드릴까요? 파란색으로 할까요? 검은색으로 할까요? 네, 빨간색이 낫겠죠?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신체 소년사 2차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네, 잘 돼요. 아직은 제가 서툴러가지고 잘 못하는데 잘 되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뭐 이론과 실무인데, 실무 빼. 거의 다 이론이에요, 이론. 자,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이거 이론 과목이에요. 실무라는 거는 이거 과실 몇 프로 줄 것이냐만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돼요. 그런 게 아니라 다 재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거예요. 재료 있고 여러분들이 레시피 제대로 알고 있냐, 그대로 요리했냐 하느냐, 이것만 따지는 겁니다. 아니, 생각을 잘 해보세요. 레시피가 옆에 써 있고 재료가 있어. 요리를 하래. 그게 요리 테스트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단지 이제 레시피에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레시피를 머리에 갖고 들어가야 되겠죠. 재료는 다 문제에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론과 실무지만 실제 시험들은 다 이론이라고 보고 접근하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무를 안 해서, 당연히 실무 안한 분들과 실무한 분들의 차이는 있습니다. 있어요. 예. 대표적인 게몇년 전에 나왔던 CGL 문제 있죠. CGL 문제. CGL로 같은 세 명의 피해자가 나눠서 청구했던 그런 케이스 문제 있죠? 그 문제, CGL을 다뤄봤던 실무자들은요, 그냥 웃고 나왔던 문제예요. 예, 가볍게 몸풀이 하듯이 풀고 나왔습니다. 왜? 클레임 했으니까. 근데 그런 장점은 있죠. 근데 그걸 억울해 하시면 안 돼요. 그 친구는 밥만 먹고 그것만 해요. 아니, 여러분들이 아무리 운전을 잘한다 해도, 면허증 있고 운전 많이 한다 해도, 운전직으로 하루 8시간씩 운전하는 사람하고 어떤 운전 기술을 논한다는 게안 맞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분들 더 연습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건 똑같습니다. 예. 대신 여러분 다른 일을 하시잖아요. 아니면 그분들하고 달리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든지, 또는 시험에 최적화시켜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잖아요. 예. 죄송합니다. 다른 업무 쪽 하시면은 하는 분들 시간도 없고, 예. 다 여러 가지가 불리하겠지만, 예. 그래서 이론이라고 보고 접근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예, 요거 사례 문제들, 우리 지금까지 사례형 문제 있죠? 사례형 문제 37회부터 작년도 42회까지 어떻게 문제들이 나왔는지 문항만 지금 100점, 문항만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나온 거는 0.5문항식이라고 문항 개수입니다. 여기 있는 건 문항 개수. 밑에 100점 보시면은 처음에만 30점이에요. 처음에만 첫 회만 30점이었고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70점, 최저 40점, 60점, 45점. 그러니까 반은 사례형 계산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은. 네. 그러니까 제가 눈에 얘기하죠. 이 사례형 계산 문제를 포기하면은 우리 시험 포기해야 돼요. 우리 시험 포기해야 됩니다. 꽈락 나올 거니까. 책임 문제 꽈락 나오면은 결국은 시험 포기해요. 맞잖아요. 네. 때문에 포기를 하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해두면요, 웬만한 약속 문제 한두 문제는 건져요, 또. 약술이라고 해서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 문제를 풀기 위한, 지급보험금을 계산하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깔려야 될 이론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공부해주면은 약술 문제 한네 문제 나오면은 한두 문제는 건져요. 한두 문제는. 작년도 같은 경우 그 문제 나왔었죠. 우리 보고 연장기간 관련된 문제 나왔잖아요. 만약에 보고 연장기간 관련된 배상청구 기준증권 관련 사례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수 있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완벽하게 아니겠지만, 완벽하게 힘들겠지만 약술 문제는 웬만큼은 작성을 합니다. 예,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별도가 아니에요. 사례형 문제하고 약술형 문제하고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따로 국밥이 아니에요. 다 연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사례형 계산 문제에 집중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웬만큼은 약술도 준비가 됩니다. 꼭 별도로 외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별도 외워야 될거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해줘도 여러분들이 소기의 성과, 뭐 책임 문제 60점만 넘기면 성공 아니에요? 아니에요. 난 80 이상 맞아야 돼요. 60점 맞으면 되잖아요. 그 시간에 뼈 이름 외우라니까. 뼈 이름. 뼈다구라고 하면 그렇고 뼈 이름 외우세요. 뼈 이름. 우리 의학 정말 얘가 정말 기복이 심해요. 정말 기복이 심한, 완전 롤러코스터 쫙. 어떤 애는 쫙 올라갔다 점수가, 어떤 애는 쭉 떨어졌다가, 예. 또 평탄에 갔다가, 변동이 커요. 변동이 크기 때문에, 걔는 순수하게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투자한 것만큼 점수 나옵니다. 뭐 이상한 거 나올 때 빼놓고요. 뭐였죠, 그거? 예?
아프다, 아프다, 아파, 아파, 아파. 예. 예. 그런 거를 빼고, 예. 완전 불의의 타격 받은 거 빼고, 예. 시간 투자한 만큼 정도 나옵니다. 근데 가끔 그런 경우 있죠. 투자한 거에 비해서 너무 난이도가 높아버리면은, 난이도가 높아버리면은 후회를 하는 거 내가. 에이씨, 이거 안 해도 이만큼 나와. 그러니까 해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상 수준을 하잖아요. 그 얼마큼은 나와. 근데 더한 것만큼 올라가지 않아. 예. 그건 할 수 없어요. 그래도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보시고요. 37회 때 볼게요. 이때는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때 뭐예요? 예. 어? 37회 때가, 아, 요거, 죄송합니다. 요거 37회 때 여기 위입니다. 위. 여기 위에, 여기. 오타다, 요거. 위에. 그때 그 유도선 사업자하고 저게 나왔죠? 그 선언근제가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게 한 칸씩 밀렸네. 예. 그 고태만 밀린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한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때는 다들 배 관련된 문제가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왜? 세월호 사태 때문에. 예, 그예요. 근데 이렇게 한 문제 나올 줄 아무도 몰랐지. 조금 그래도 문항이 좀 나올 줄 알았더니 한 문제만 딸랑 나왔어. 그래서 다들 아이고 사례 문제 다 접지 하고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예, 제국의 역습이 왔잖아요. 예, 바로 70점 나왔어. 70점. 배점 70점으로 문항이 쫙 늘었습니다. 문항이. 보십시오. 몇 문항 나온 거예요. 예. 네 문항에서 70점이 쫙 나온 겁니다. 또 그러니까 어때요? 그 다음에 한번 유진했어. 좀 나왔죠? 60점으로 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다시 푹 떨어졌어. 40점으로요. 예, 약솔 위주로 좀 많이 나왔던 해가 좀 있고요. 그래도 어때요? 아무리 못 나와도 첫 해 빼놓고 40점 이상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 여러분들 우리가 큰 문제 한 문제 얘기하죠. 40점짜리. 요즘은 40점짜리 안 나오죠. 자동차도요. 쪼개지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그래요. 큰 문제 하나가 아니라 쪼개요. 그리고 과거랑은 달리 과거에는 큰 문제 하나로서 그냥 하나를 물어봤는데 요즘은 그걸 쪼개놔요. 각 질문으로 쪼개요. 각 질문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질문을 합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한 문제 큰 문제를 푸는 전체를 쪼개는 것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편해요. 목차 잡을 필요가 없어요. 각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는 대목차 하나씩입니다.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이제 총 이제 세 문제가 나왔지만 이제 배점 60점으로 좀 크게 나왔었고요. 여기에는 뭐 중간중간에 약술 문제들도 좀 껴 있습니다. 뭐 5점짜리, 10점짜리 물어보는 거 있었거든요. 그런 걸 다 포함했을 때 배점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례형 문제를 한번 정도 봐두시라는 이유는 이걸 보고 뭘 하라는 게 아니라 아, 우리 시험이 이런 어떤 트렌드로 나오고 있구나. 추세가 이렇구나. 여기는 써놓진 않았지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각 질문별로 나누어서 물어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같이 목차 잡는 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목차를 잡아줘요. 누가? 출제위원들께서. 물어보는 거에 그대로 답만 하시면 돼요. 답만. 예. 그래서 첫 페이지 이렇게 만들어 왔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교재 3페이지입니다. 예. 제가 잠깐 오렌트센터 얘기했던 지급보험금 풀이 과정. 지급보험금 풀이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잠시만요. 계속 얘가 울리네, 오늘이요. 이 지급보험금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 교재에 써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첫째 볼게요. 첫째가 뭐예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검토하는 겁니다. 즉, 그려보면 그겁니다. A라는 사람이 있고,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어요. 갑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어떤 행위를 하죠?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예, 허시아시시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에너지파, 아, 너 다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뭔가 행위를 할 거 아니에요? 물건을 던지든, 뭐 실수를 하든, 넘어뜨리든 할 거 아닙니까?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책임을 지냐, 안 지냐. 우리가 말한 손해배상 책임이에요. 손해배상 책임을 지냐, 안 지냐. 이걸 먼저 검토를 해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 다음 거 보시면 돼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 검토 여러분들이 답안을 작성할, 지금 여기 있는 건 답안 작성 시의 어떤 풀이 과정인데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구체적으로 책임을 언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결국은 가해자가 어떠어떠했던 책임을 어떠어떤 걸로 실수를 했다 또는 어떠어떻게 해서 다치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언급할 때가 있고요. 언급이 없을 때가 있어요. 언급이 없을 때가. 어, 그럼 내가 어떡하라고 언급 없으면은. 예.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현문, 현답. 우문, 우답하면 돼요. 예.
어리석게 물어보면 현명하게 답하는 게 좋겠지만 그거 현명하게 답하려고 너무 찾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 첫째, 구체적으로 책임이 언급이 되면요, 여러분들 이걸 찾아야 돼요. 법률 근거를 좀 포함을 해서 기소를 해야 돼요. 이 사람이 어떠어떤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기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불법행위 책임, 일반 불법행위 책임 750조 있죠. 예,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750조인지 아니면 뭐 공작물 점유자 책임 758조인지 아니면은 종업원이 잘못해서 내가 대신 책임지는 756조인지 아니면 우리 집 애가 사고 쳤어. 맞잖아요. 예. 책임 무능결자 감독자 책임 지는지 이런 거를 좀 언급 있으면 그대로 찾아가지고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주의할 거. 전문으로 기억 안 나죠? 쓰지 마세요. 괜히 틀리게 쓰느니 쓰지 마세요. 예. 그냥 사용자 책임 이렇게 쓰지 뭐 755조 사용자 책임 괜히 그냥 눈에 가십니다. 예. 긁고 싶어 막. 예. 예. 그래서 그렇게 좀 관련 근거를 찾아서 언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같이 없어.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그러면 뭘 찾아요? 반드시 밑에 보면 사례형 문제는 전제조건들이 깔려요. 거기 보시면 전제조건에 분명히 피해자의 과실이 주어질 겁니다. 지금까지는 피해자 과실이 주어졌거든요. 예, 제가 출제위원이면 바꿔주고 싶어. 피보험자의 책임 제한 몇 프로. 이렇게 한번 써주고 싶어요. 그럼 혼동이 생기잖아요. 피해자 과실은 어때요? 이래서 피해자 과실을 빼는 거예요. 이 의뢰의 부주의니까 피해자 과실이 만약에 30%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갑이 70% 물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 피보험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피보험자의 책임을 60% 제한한다. 그럼 피해자 과실 몇 프로라는 거예요? 40%라는 겁니다. 말장난이겠죠. 예. 그러면 봐봐요. 사례의 전제조건에 보면은 피해자 과실이 30%가 있어. 그럼 나머지 70%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가해자인 피보험자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 책임이 있구나.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인지 법률 근거를 들 수가 없어. 그런 사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들이 그렇게 길게 문제가 길지가 않아요. 몇 줄 안 돼. 그럼 거기다 다 자세하게 못 줄 수 있죠. 그 대신에 출제위원들은 뭐예요? 의미는 결국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진다라는 어떤 전제조건이라고요. 그걸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법률 근거를 따올 문제인지 아니면 그냥 피보험자가 몇 프로 책임진다로 끝내야 될지를 잘 보고 선택을 하셔야 돼요. 네,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요게 먼저입니다. 먼저. 네, 이게 진행이 돼야지 다음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다음은 뭐겠습니까? 두 번째, 보험자의 보상 책임 검토죠.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례 문제가 작잖아요. 배점이 작으면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해도 돼요. 플러스해서 기술해도 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나눌 필요 없이 예, 같이 합쳐서 검토를 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 마지막 줄에 언급. 이렇기 때문에 보험자의 보상 책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고 우리가 계약 관계에 따라 어떤 가장 중요한 게 그거죠. 약관상 면책 사유가 없어야 되겠죠. 예, 이런 걸 같이 검토를 해주는 거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보험자의 보상 책임을 검토한다. 이때는 보시면 해당 약관의 담보 여부, 즉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예.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어떤 분이 기출문제 물어보셨었는데 우리 기출문제 중에 그거 있죠? 음식물 배상 책임. 근데 실제 사고는 뭐예요? 종업원이 미끄러지면서 음식물을 쏟은 거예요. 피해 고객한테. 음식물 먹은 게 아니죠? 그럼 보상하는 손해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팁 하나. 특약과 특약은 같이 처리 못 돼요. 중복이 될 수 없어요. 특약과 특약은 같은 보험 내에서 보통 약관하고 특약은 처리가 같이 될 수 있어도 특약과 특약은 안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시겠죠. 내가 그걸 몰랐다 해도. 예, 그건 팁이고요. 이런 어떤 보상하는 손해 먼저 보시고 또 분명히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하는 손해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죠. 용량 있죠. 용량. 건설기계 특약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영업배상에는 용량 관련된 면책 사유가 있고요. 현저한 초과 또는 용도가 아닌 걸로 쓰다가 사고 나면 면책이죠. 이제 그런 것도 잘 따져봐야죠. 이런 면책 사유가 존재하는지. 예. 그 다음에 또 대부분의 배상 책임에서는 피용의 면책 조항이 있죠. 내 종업원. 왜?
산재로 가라고. 영역을 쪼개놨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 그동안의 기출문제들 보면은 어때요? 근데 한 가지는 있어요. 사례 문제에서 모든 피해자를 우리 사례에서 다 면책시킬 수는 없어요. 이해가 안 가세요? 그럼 빵원인데. 주게 빵원인데. 적어도 한 명을 면책시키려고 하면은 피해자를 두 명을 만들어야 되겠죠. 맞잖아요. 아니면은 한 피해자가 한 명인데 나는 하나 면책시키고 싶어. 그럼 보험이 최소한 두 개 이상이 되겠죠. 이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한 명일 때는 두 개 보험이 다 처리가 되냐. 아니면 하나는 면책시킬 수 있겠죠. 다들 하나만 주면 되니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 보상 책임 검토에서는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보험자의 보상 책임 검토고요. 진짜 울린다. 앰플 높여놓으셨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뭐래요? 세 번째 손해배상금 산정이죠. 아까 말한 대로 을의 손해액을 산정을 해야 돼요. 뭐니 뭐니도 뭐니예요. 아 물어줄 거 물어줘. 얼마 물어줄 건데? 예? 얼마 물어줄 건데? 나의 기분 상한 거 물어줘. 할 수 없잖아요. 지나가는데 누가 어깨를 치지도 않았는데 어깨를 살짝 돌렸어. 아 기분 나빠. 바람 불어서 머리가 날렸어. 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 손해배상금 산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요. 요거 모르면 사례형 문제 풀 때 거의 포기하셔야 돼요. 그럼 시험을 포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해배상금 산정인데 이때는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3분설에 입각해서 우리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정신적 손해를 해서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요건 나중에 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죠. 적극적 손해는 뭐예요? 내 주머니에서 나가야지 말아야 될 돈이 나간 거예요. 적극적. 소극적인 건 내 주머니로 들어와야 될 돈이 못 들어온 겁니다. 예. 그리고 정신적 손해는 여기. 예. 내가 느낀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거를 이제 보통 위자료라는 말을 하죠. 예, 그래서 요 3분설에 입각해서 손해배상금을 산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요게 돼야지만이 최종적으로 앞에 1번, 2번은 면부책 관련된 부분입니다. 보험자가 책임을 질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손해 관련된 게 3번, 4번이에요. 손해액의 첫 번째가 피해자의 손해배상금 산정이고요. 요게 끝나고 나면은 뭐예요?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산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금이 그대로 지급보험금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계약 조건에 따라. 예. 보시면은 있어요. 자기부담금 설정될 수 있죠? 디덕터블. 예. 그래 사고 건마다 매 건마다 피보험자인 당신이 얼마를 부담해. 예. 이게 소손해 면책 역할도 하잖아요. 소손해 면책. 예. 일종의 뭐예요? 아니 손해사정사가 나가서 현장 가서 확인하고 진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들어간 비용 있죠. 예.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이 들어간다 쳐봐요. 근데 피해자 손해액이 10만 원이야. 예. 고객이 나오라면 나가야 되겠지만. 나가야 되겠지만, 어때요? 아주 적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부담금 설정돼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끝내겠죠. 그리고 또 그러면 피보험자도 어때요? 조금 더 주의를 할 거 아니에요. 사고 날 때마다 내 주머니에서 얼마씩 나간다 치면 어때요? 조금씩 주의하겠죠? 그래서 우리 설정하는 게 자기부담금 제도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자기부담금이 설정돼 있는지 첫 번째고, 둘째, 자동차 같은 경우야 대인배상 2 같은 경우 무한이죠. 하지만 이 책임금지에서는요 재해보상 빼놓고는 다 보상 한도가 있습니다. 유한보험들이 유한보험들. 그러니까 마지막에 맨 마지막에 지급보험 결정할 때 검토할 게 요 보상 한도를 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래 손해배상금이 2억 5천이야. 자기부담금이 1천만 원이야. 그러면 1천만 원 뺀 2억 4천인데 2억 4천을 주려고 보니까 우리가 보상 한도가 얼마야? 2억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못 주잖아요. 2억까지만 줘야 되겠죠. 네. 그런 거를 최종적으로 보고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사례형 지급보험금 계산 풀 때는 이 1, 2, 3, 4 순서대로 풀어나가시는 겁니다. 1, 2, 3, 4 순서대로. 그래서 한번 3페이지에 정리를 해놨고요. 네. 작년도에는 이거를 저 뒤에다 넣어놨다가 앞으로 좀 끄집어냈습니다. 그럼 여기에 맞춰서 이제 또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1번이 뭐였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해서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죠. 그래서 그 책임지는 책임 법리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주자인 민법상의 채무 불이행하고
불법행위 책임이죠. 요거 이제 뭐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한번 살펴보시고요. 중요한 건 둘 다 뭐다? 과실책임주의예요. 둘 다 과실책임주의입니다. 즉 피보험자의 가해자인 피보험자의 책임만큼만 준다는 얘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불강력적인 요소들이 있겠죠. 있을 수가 있죠. 맞잖아요.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과정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과실과 천재지변이 경합할 수 있죠. 그래서 피해를 키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 천재지변에 의한 불강력적인 요소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가 과실책임주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실, 그 다음에 무과실, 그 다음에 보상책임주의는 정리를 해두시라고 기본과정 할 때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실책임주의다. 알아두시고 대부분의 우리 시험문요. 이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따지면은 이쪽 불법행위가 거의 한 90%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90% 수준. 왜? 채무불이행 같은 경우에는 저 근제보험의 사용자배상 책임이나 또는 뭐 의사배상 이런 데 일부분 보험에서만 나오고 있고 대부분이 다 불법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가 경합이 되는 사고들이 있다고 했죠? 플러스 되는 사고들. 그럴 경우에는 두 개 다 주장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지 뭐예요? 손해배상금만 두 배로 물어주는 게 아니에요. 즉 여기서 말한 책임법리라는 거는 우리가 고기 잡을 때 투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망. 그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물을 하나 피는 거하고 그물을 두 개 피는 거하고 고기를 잡는 양을 따지는 게 아니라 고기가 잡힐 확률이 뭐가 더 커요. 그물을 두 개 피는 게 고기가 잡힐 확률이 크다는 얘기죠. 예, 확률. 결국은 피해자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를 같이 주장을 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소송 같은 거 하면요. 꼭 반드시 본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 더 하는 게 뭐냐면 예비 주장을 같이 해요. 예비 주장을. 항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주장도 하고 플러스 하나 더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뭐야? 하나가 안 되면 하나라도 걸리라는 얘기예요.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는. 실제 채무 불이행과 불법행위가 같이 경합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예. 뭐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의사배상 같은 경우보다 내가 병원에 우리 그런 거 있죠. 당뇨 때문에 왼쪽 다리를 절단하러 들어갔어. 근데 의사가 실수로 잘못 마킹해서 오른쪽 다리를 절단한 거예요. 그럼 또 왼쪽 다리를 절단해야 되겠죠. 그럼 내 멀쩡한 오른쪽 다리 어떻게 할 거예요? 끝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병원 가서 돈을 준 이유가 내 문제 있는 왼쪽 다리 절단하라고 돈 준 거죠. 맞잖아요. 그러면 채무 불이행이죠. 채무를 제대로 이행 못 했잖아요. 그러면서 또 실수로 내 다리도 절단한 거, 오른쪽 다리도. 불법행위도 같이 경합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쯤이면 어떤 걸 해도 다 인정받겠죠. 예, 그래서 두 개가 경합이 되면 다 주장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소멸시효 좀 달라요. 예, 소멸시효 다릅니다. 예. 보통 상사채권 같은 경우는 5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채무 불이행 같은 경우에는 이 채권의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요. 채권 형태에 따라. 보통은 10년이지만, 예, 채권 형태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불법행위는 기본 3년에 제척기간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귀책사유 입증 책임은 서로 다릅니다. 귀책사유. 즉,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 입증하는 게 서로 달라요. 보통은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그러니까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을 해야 돼요. 기본적인 민법의 베이스는 주장하고 싶은 사람이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법행위 같은 경우는 내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내가 해야 돼. 피해자가 해야 돼요. 근데 채무불이행은 돈을 받을 사람이 채권자죠. 권리가 있는 사람. 여기는 반대로 채권자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채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뭐를? 내가 고의나 과실이 없다라는 걸 거꾸로 입증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서로 채무불이행하고 불법행위 간에 우리가 비교할 때 다른 이유죠. 입증 책임이 서로 다르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 어떤 차이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두시기 바라고요. 이게 이제 750조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특수 불법행위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755조. 이 조문번호는 몰라도 돼요. 단지 법률에 나와있는 내용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네.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 그래서 책임 무능력자의 감독자 책임에서 여러분들이 문제될 거는요.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들이에요. 우리가 책임 능력이라는 건 통상 우리나라 법원이 좀 왔다 갔다 했지만 13, 14세가 문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실무적으로는 초딩들은 책임 능력이 없어. 이게 거의 판례예요. 굳혀졌어. 중학교 고학년들은 문제가 안 돼요.
야, 고등학생들은 확실하게 있어. 중3도 거의 있어요. 문제는 중1, 2들이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예. 중1, 2들이. 보통 13세, 14세 왔다 갔다 하는 애들. 문제는 뭐냐면은 판례가 가해자 자체가 돈이 있는 친구들이, 예를 들어서. 내가 고액의 상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걔한테 책임 능력을 줘도 피해자가 돈 받잖아요. 근데 만약에 13세인데 얘가 돈이 없어. 근데 얘네 부모는 돈이 많아. 그럴 땐 뭐예요? 그 아이한테 아이가 책임 능력이 없으면은 요 755조로 따라 감독님 대신 나와. 할수 있잖아요. 예, 어젠가 그젠가 뭐 사고 하나 쳤다 또 제가 눈을 얘기하죠. 예, 야구 시즌이 끝나고 나면 꼭, 예, 스토브리그 시기 되면은 꼭 나온다고 했죠. 예, 뭐 불보듯 뻔한데 뭐. 예, 이번에는 선수가 아니라 코치가 사고를 쳤대요. 예, 코치가 가정폭력으로 신고돼서 나갔는데, 예, 경찰관은 또, 예,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NC에. 예, 아, 우리 동네 문제야, 아버지가. 예. 요즘 야구 그 드라마 하잖아요, 스토브리그. 예. 꼭 이때 사고 많이 쳐요. 예. 왜? 거의 드라마도 보면은 선수들 술 많이 먹죠? 예. 술 많이 먹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꼭 나와서, 뭐 이번에 나오진 않았지만, 원래는 보통 감독이나 아니면 단장이나 사장이나 나와서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 보통 이럴 경우 뭐 감독님 대신 나오죠. 그러니까 즉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나오면은 그 부모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감독자라고 하면은 그럴 때는 755조를 적용하는 겁니다. 이때는 없을 때 책임 능력이 없을 때. 그럼 있을 때는 뭐다? 있을 때는 절대 755조를 검토할 수 없어요. 검토하면 안 됩니다. 판례가 그래요. 그럴 때 뭐다? 750조를 검토해야 돼요. 무조건 그렇다고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 아이, 이 미성년자가 유사한 사건을 저지른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뭐 전혀 없이 처음 사고 쳤다? 부모는 절대 책임 안 져요. 근데 과거 판례는 뭐예요? 과거에도 똑같은 사고를 쳤던 놈이, 이러면 안 돼. 녀석이 있어요, 아이가. 예. 아이가 똑같은 일을 또 저지른 거예요. 그럼 어때요? 우리 집 애가 한번 사고 쳤어요. 그러면 그 부모는 아이가 다른 건 몰라도 똑같은 사고를 치지 않도록 더 주의를 해야 돼. 관리를 해야 돼, 관리. 감독이라는 표현으로 관리를 해줘, 관리. 그 관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755조 책임이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 750조를 묻고 있습니다. 네. 요거 좀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가 이제 756조 사용자 책임입니다. 사용자 책임. 이거는 뭐예요? 결국 피용인, 내 직원이 내 업무 중에, 예, 땡깔땡깔 놀다 말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제3자한테 손해를 가했을 때. 그러니까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종업원이 일하다가 고객한테 어떤 그 잘못을 했는데, 종업원은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피해자인 고객은 낙동강 오리알 되잖아요. 그럼 뭔가 법으로 만들어놔야겠죠. 그 친구가 보니까 책임 능력도 있고, 예? 고의나 과실도 있고, 법을 위반한 것도 맞고, 고객한테 피해도 줬어, 손해도 줬어요. 다 갖춰져. 그러면은, 그런데 하는 말, 배째. 예. 그럼 정말 칼 들고 가서 배째할 수 없잖아요. 예. 그 대신 사장 니 나와. 위에서는 감독님이잖아요? 예. 저는 저희 집, 아직은 딸내미는, 예, 저희 집 딸은, 예, 딸내미라 죄송해요, 딸은. 예. 딸내미라고 하면 저희 집사람 정말 싫어요. 애를 너무 홀대시 부른다고. 우리 딸은, 우리 공주님은 아직 초딩이에요. 저는 항상 그래요. 학교에서 저희 큰애 때도 그랬어요. 맞고면 죽어. 너 누가 너 괴롭히지? 두 배로 갚아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무슨 얘기? 때리고란 얘기죠? 그래요, 저는 때리고라 해요. 아빠 책임질게. 그럼 저희 집사람은 그래요. 때리면 안 돼. 사이좋게 지내. 나중에, 예, 문제 돼도 보험 처리 됩니다. 아버지는, 아이는 폭행이니까, 예를 들어 폭행이면 뭐예요? 고의죠? 아버지는 때리라고 했죠? 뭐예요? 최소한 교사, 아, 방조, 맞죠? 예. 근데 엄마는 뭐야? 아니잖아요. 나 혼자 만들었나, 애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개별 적용돼요. 위배책도. 예. 자녀만에 대한 배상 책임에서 감독자는 둘이니까 개별 적용됩니다. 예. 그래서 부책이에요. 열심히 때리고 오라고 하죠, 저는. 그러면 안 되고, 예. 대신 이제 사용자 책임은 그런 겁니다. 업무 중에 사고 냈을 때는 사장님이 대신 책임지라는 얘기예요. 사장님이. 당신은 그래도 돈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또 여기서는 대위권이라는 게 있어요. 구상권을 형성할 수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해서 사문화되어 있어요. 즉 피용인이 고의 정도 고의로 어떤 거를 했다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구상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국가배상법 있죠? 공무원분들.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어떤 공무집행 중에 경과실로 인했을 때는 민법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민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고의나 중과실일 땐 예외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업무 집행 중에는 이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왜? 나라가 대신 책임져줘요. 나라가. 네. 그런 거랑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 책임은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 검토할 때도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이 사용자 책임의 요건이 있을 거예요. 요건이요. 네. 요건은 꼭 기억을 좀 해두십시오. 위에 755조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런 요건이 756조에 대해서는 요건을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757조 도급인의 책임인데 이건 도급인의 책임 없다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단어 조심하세요. 도급인, 수급인. 도급인은 일을 맡기는 사람이에요. 수급인은 일을 맡은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용어 정의를 주의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앞에서 한번 배웠던 이제 기본 과정에서 배웠던 국문 영업배상 책임의 도급업자 특별약관하고는 다릅니다. 거기서 도급업자 특별약관은 누구를 담보해줘요? 수급인을 담보해주는 거예요. 도급업자. 그러니까 도급인과 도급업자는 달라요. 도급을 업으로 받는 사람이 도급업자. 그러니까 즉 수급인을 담보해주는 게 도급업자 특별약관이고 여긴 도급인은 일을 주는 사람이에요. 제가 눈을 얘기하잖아요. 예, 제가 땅이 있어요. 아 죄송해요. 제 땅은 이제 없죠. 제 땅에다 건물 못 지어요. 예. 아니구나. 지을 수 있겠구나. 저기 시골에 있는 땅에 나가나. 예. 저희 집사람 땅이 있어요. 예. 얼마 전에 또 삥뜯겼어요. 예. 삥뜯겼어요. 예. 땅은 자기가 사고 계산은 제가 해주고 있어요. 예. 이제 얼마 안 남았대요. 대출금. 예. 대출금 다 제가 갚아주고 있어요. 예. 근데 그 땅에다 집을 짓는다면은 제가 건축쟁이가 아니잖아요. 예. 건축쟁이가 아니니까 어때요? 건축업자한테 맡기겠죠. 그럼 저는 뭐예요? 도급인. 그 건축업자는 수급인이에요. 네. 그럼 저는 만약에 건축업자한테 우리 집 지어줘 라고 하겠죠. 그리고 저는 집에서 놀아 만약에. 그러다가 거기서 사고 났어요. 제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네. 그럼 책임 물어야 돼요? 못 물어야 돼요? 못 묻겠죠. 그게 도급인의 책임입니다. 네. 그런데 네, 제 얼굴 보면 아실 거죠? 네, 저 인간은 까칠하게 생겼어. 네, 저 일 맡겨놓으면 맨날 가서 확인하려면 맞아요. 네, 맨날 출근해서 이거 저렇게 저거 저렇게 막 지시를 했어요. 그러다가 사고 나다 쳐봐요. 그러면 수급인 입장에서는 혼자 다 책임지기 억울하죠. 또는 뭐 제가 준 자재 갖고 하다가 사고 났다 쳐봐요. 그때 뭐 그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급인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기본 원칙인데 우리가 건축 현장 예외도 있어요. 예, 노무도급 같은 경우는 좀 다릅니다. 노무도급은 좀 써놨고 제가 기본 교재 보면 244페이지가 그럴 겁니다. 거기 보면 예외 조항 관련된 거 교재에 실어놨으니까 뭐 읽어보시고요. 예, 기본적으로 도급인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예, 아직은 저의 꿈이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예, 실마리 이만큼 아주 0.001% 아직 살아남아 있어요. 예, 아직 살아남아 있어요. 예. 그래서 예, 제 꿈 뭔지 아시죠? 건물 4층짜리 지어가지고 예, 내려갖고 예, 4층은 제가 살고 밑에 층은 뭐 변호사 사무실, 2층은 병원, 1층은 약국. 예, 그 저의 꿈이에요. 예, 아직까지는 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예, 잘 됐지. 예, 예, 특목고 떨어져갖고 아직은 예, 끝내 물 먹었어요 알렘이. 그래서 잘 됐지. 거기 갔으면은 제 꿈이 일단 날라가. 예, 날라가요. 예, 거기 보내면 의대 못 보내니까. 예, 이제는 스파르타라도 시켜봐야죠. 어떻게 되는지. 그게 그리고 758조입니다. 그 밑에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이요. 요것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셔야 돼. 왜? 이거 많이 이용됩니다. 공작물 점유자. 특히 여러분들 아직 이번 올겨울에 여기서 봐. 올겨울이라는 거는 전년도 겨울부터 얘기죠. 눈 많이 안 내렸죠. 눈 왔나요? 안 왔. 서울에 안 왔죠? 예. 근데 눈 내리면은 그 집 앞에 치우라고 하죠. 예. 만약에 눈 안 치웠어. 예. 건물 있는데 건물 입구에 안 치웠어요. 그러다가 손님이 넘어질 수 있죠. 예. 얼어가지고 건물 앞에가 얼었어요. 예.
또는 이게 배관이 터져서 얼 수도 있겠죠. 어떤 공작물의 하자 관련돼서 사고 났을 때 이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 책임인데 1차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점유자 사용하고 있는 사람. 네. 제가 얼마 전에 그 알게 된 사실인데 예. 맨날 제가 이 건물 갖고 예를 많이 들죠. 예. 학원 건물. 예. 학원 법인 거랍니다. 임차는 아니고. 예. 여기 이제 점유자하고 소유자 또 동일한 거고요. 근데 제가 저 지금 사택 생활하는데 사택은 뭐예요? 점유자는 저지만 주인은 제가 아니죠. 소유주와 점유자 다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관리하지 못하는 곳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겼으면 어떻게 돼요? 점유자는 나 이거 내 거 아니야 라고 하고 벗어날 수 있는 대신에 소유주는 어떻게 해요?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하자에 대해서는 누가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가 입증해야 돼요. 하자는. 네. 이 하자라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설치상의 하자와 보존상의 하자. 네. 여러분들 제가 설치상 하자와 보존상 하자 예를 드린 게 있죠? 성수대교. 죄송합니다.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여기 태어나지 않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예?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어때요? 서울시하고 동화건설하고 엄청 싸웠어요. 동화건설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보존상의 하자다. 서울시는 뭐예요? 설치상의 하자다. 처음부터 잘못 맞는 거다. 보존상은 처음에 문제 없었는데 너희가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저는 그거 정답은 모르겠어요. 예. 그거 뭐 그 건설회사가 망했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근데 여러분들 시험 문제 이게 뭐 설치상이냐 보존상이냐 이런 거 안 따집니다. 그냥 하자라는 말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만약에 공작물이라는 건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 다 공작물이에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건들은 다 공작물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건 영조물이라고 별도로 빼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어떤 물건에 어떤 건물에 뭐 어떤 시설에 하자 나오죠? 그러면 다 이때 758조를 땡겨 오시면 돼요. 땡겨 오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정 애매하면 구체적으로 안 써도 되지만 이왕이면은 이런 걸 더 언급을 해주시는 게 낫죠. 그래서 법률 면부채 검토할 때 써주시라고 다시 한번 봐드리는 겁니다. 758조고요. 얘도 좀 요건을 봐두셔야 돼요. 요건을요. 예. 758조는요. 제가 아까 756조 얘기했죠? 758조는 한번 봐두시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759조는 그냥 중간 책임이라고 했는데, 동물 점유자. 예. 야, 제가 어제 TV 보다가, 와, 군산에 있는 유기동물 보호센터인데, 유기견이 650마리. 와, 그분 대단해, 진짜. 애들 다 깨끗해요. 관리 정말 깨끗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이제 제가 그 얘기 왜 하냐면 요즘 개들이 하도 사고 치니까 개들이 예. 조금만 있어봐야 따뜻해지면은 개들 발정 나면은 조심히 피해 다니십시오 여자분들. 예. 남자들은 별로 안 물려요. 얘네들도 딱 보고 노약자들한테 물지 건강한 남자들한테도 안 덤빕니다. 덤볐다가 진짜 죽거든. 발로 한번 차이면은 예. 깨갱하고 죽을 수 있잖아요. 얘들 막 간 본다고요. 예.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개조심 붙어있으면 절대 가지 마시고요. 예. 저희 옛날 사무실 옆에도 개조심이 붙어있어요. 애는 순해요. 개 백군데 순한데 개조심 딱 붙여놨어요. 그걸 주인이. 예. 근데 제가 볼 때 지나가는 사람마다 이렇게 만지고 가던데. 예.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개조심은 무섭잖아요. 예. 승질 싸놓은 분들한테 가지도 마시고요. 예. 그래서 이제 중간 책임이고 이제 요건 점유자. 예. 개는 소유주가 아닙니다. 동물은 소유주가 아닙니다. 점유자입니다. 예. 지금 반려동물 같은 경우 인식집 다 넣게 돼 있죠? 다 찍으면 나와야죠. 바코드 찍으면 나와요. 예. 소유주가 누군지. 예. 그 다음에 760조 공동 불법행위. 여기서 기억하실 건 부진정 연대책임이다. 예. 부진정 연대책임이다. 결국은 부진정 연대책임은 피해자 입장에서 나에게 피해보상이 다 되기 전까지는 관련자들이 도망갈 수가 없어요. 관련자들을 다 잡고 있는 거 이렇게 딱 예. 어딜 가려고 땡기는 거예요. 예. 야, 내 잘못이 30%인데 30%만 줄게. 어디 가려고 내놔. 예. 내 거 다 채우고 가 이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해요? 피해자를 돈독하게 보호를 하겠죠. 예. 그래서 특히나 공동 불법 행위 같은 경우도 많이 나와요. 많이 써먹을 수가 있고요. 왜? 756조 사용자 책임도 사용자 책임에서도 둘이 공동 불법 행위예요.
종업원은 750조, 사용자는 756조 책임지죠. 같이 책임지잖아요. 760조 책임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책임을 다 물어주기 전까지는 둘 다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종업원이 책임을 다 지거나 사용자 책임을 다 지거나, 아니 둘이 합쳐서 책임을 다 져야지만이 피해자들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760조 공동불법행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좀 해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고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일단 5페이지 볼게요. 5페이지는 간단간단하게 할 건데 요건 이제 특별법들 정리 좀 해놓은 겁니다. 대부분의 여기 나와 있는 특별법들은요, 의무보험들이 많아요. 뭐 제조물 책임 같은 경우 의무보험 아니겠지만 의무보험들이 많고요. 이제 화재보험법은 우리가 말한 신배책이에요. 신배책. 신배책. 예, 신배책 특약인데 신배책에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죠. 건물 소유주가 무과실 책임주의입니다. 무과실 책임주의. 무과실 책임주의인데 이때 무과실 책임주의는요, 쉽게 해서 보상 책임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보상 책임주의. 왜 보상 책임주의냐면은 법률에 이 실손해액 산정이 나와 있어요. 근데 실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지 않죠. 그러니까 보상 책임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 실손해액 계산 방식은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부상과 사망과 장애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에요. 또 한번 나왔던 부분입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지금 신배책 한도 사망 얼마예요? 1억 5천입니다. 예. 그리고 가끔 그 질문하시는 분 중에, 그러니까 공부를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 같아요. 왜 기본교재에 있는 기출문제의 한도가 왜 8천이에요? 물어봐요.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하겠어요? 되게 애매해요. 그때 보상한도가 8천이 이렇게 답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출문제라서 그 당시 문제를 그대로 옮겨놓은 거고, 그 당시에는 보상한도가 8천만 원이었고, 지금은 1억 5천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드리는데, 좀 공부를, 내공 있는 분들은 아시죠? 이게 변동된 게. 뭐, 대한민국이 통일한다는 이유가 있어요. 이 의무보험들 보상한도 통일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좀 통일집했으면 좋겠어. 좀 다, 뭐, 여러분들 공부가 문제가 아니라, 이거 문제잖아요. 다 일괄적으로 다 가고, 하나 바뀌면 쭉 다 바뀌어야지. 뭐 얘 바뀌고 얘 바뀌고 얘 바뀌고 따로따로 되지 않도록 하면 좋은데, 이 실손해액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두시고, 두 번째는 제조물책임법. 이 제조물책임법은 그동안에 좀 자주 나왔던 문제입니다. 결함 관련돼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우리가 특히 결함은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죠.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그래서 저도 미국에 가보지 않았지만 미국에서는 전자레인지에 그 금지 표시가 하나 있답니다. 고양이를 돌리지 말라고요. 동물을 돌리지 말라고. 웬 사이코가 있으니까 이상하게 생겨요. 금지 표시가 없으면 걔네들은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 같은 소리예요. 고양이 털을 말려주기 위해서 전자레인지 이용해요? 사이코죠. 근데 미국은 그래요. 금지 표시가 없으면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책임져라. 이런 거죠.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거 한번 기초됐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조물 책임법 같은 경우는 개정된 다음에 한번 나온 적 있죠? 최근에 개정됐을 때 한번 나왔습니다. 그 외에는 저기 재물손해사정사에도 같이 나왔어요. 문제가. 양쪽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봐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이 돼 있죠. 몇 배까지? 3배 이내.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의 3배 이내까지 재판부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징벌적 손해배상금 제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입증 책임이나 이런 거는 봐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 결함의 추정조항이라고 있거든요. 법률에요. 요것도 한번 봐두시기 바랍니다. 요로 이럴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걸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제조물 책임법이고요. 다음에 가스산법. 가스산법. 우리가 가스사고 배상 책임에 기준 법률이 요 세 가지입니다. 고압가스법, 액화석유가스법, 도시가스사업법. 요게 아이언동 가스폭발 사고로서 이 가스산법이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보다 이 가스산법에서는 과실 책임주의다. 요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과실 책임주의. 과실 책임주의. 그렇지만 특히나 이 액화석유가스 관련해서는
소비자보장 특별약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걔가 들어가면 뭘로 바뀐다? 보상책임주의로 바뀐다. 보상책임주의. 예. 피해자의 과실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 피해자의 과실을 공제하지 않는 걸로 바뀐다라는 걸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액화, 석유가스, 소비자보장 특별약관은 기출문제입니다. 한번 기출문제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중이용업소. 예. 요것도 과실책임주의. 아직 과실책임주의입니다. 이거요. 예. 원래는 소방청에서는 요거 무과실책임주의로 바꾸려고 했어요. 하지만 보상 한도만 증액됐어요. 지금 보상 한도만 1억 5천으로 증액됐고, 과실책임주의 그대로 아직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제3자 방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소유주가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제3자 방어가 있다고 하면은. 네. 아니, 내가 이용하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소에 누가 와서 화염병 투척하고 갔어. CCTV에 찍혀 있어. 내가 그럼 그 화염병 날라오는 것까지 막아야 돼? 예, 방패 들고 막아 있을까요? 예? 누가 불 질러 갔어. 다 막아야 돼? 안 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신배책은 화재만 담보해주죠. 다중은 뭐까지 해줘요? 화재, 폭발까지 해줘요. 그 다음에 조금 이따 배울 재난은 화재, 폭발, 붕괴까지. 예. 뒤에 나온 보험들은 더 넓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도 다중이용업소는 한도는 증액이 돼 있고 그대로 과실책임주의라는 거 기억을 해두십시오. 즉 소유주, 피보험자가 책임이 없는 사고면 보상책임이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기출문제가 있지요? 다음 주에 얘기할게요. 기출문제 풀 때. 네. 그 다음에 해운법이나 유선 및 도선사업법. 네, 얘네들은 의무가입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선주배상이 의무법이 아니었어요. 선주배상이. 그러다가 어때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 해운법이 바뀌어서 다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요 두 가지는 특징이 있죠. 특징이. 예. 선주나 유도선사업자 배상 책임은 보상한도가 어떻게 돼요? 모르면 뒤에 컨닝 해봐요. 저 뒤에. 어디 컨닝 하냐면요. 예. 컨닝을 알려드려야 돼. 예. 12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얘는 급수별 한도가 아니잖아요. 가입금액 한도입니다. 예. 가입금액 한도고, 선주는 가입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하지만 유도선사업자는 뭐예요? 가입금액을 자백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이상 가입하도록 정해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의무보험들 중에서 급수별 한도가 아닌 건 체크해 두셔야 돼요. 급수별 한도인 건 얼마가 한도인지까지 체크를 해 두셔야 되고요. 그거 정리해놨어요. 뒤에다가요. 예. 미리 한번 뒤에 살짝 본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환경오염 피해 구제법에 따른 우리 환경책임보험인데, 원래 이거 웬만하면 제가 드러내려고 했는데 얘기했죠. 거기 참여사가 두 개사가 늘었다고. 예, 원래는 세 개사가 참여했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가 늘었냐면 여기, 예, 여기 두 개가 더 늘었어요. 원래는 D사와 A사와 N사가 운영을 했습니다. 공동이수로 해서 D사가 간사로 해서 운영하다가 S사와 H사가 10%와 5%가 참여했어요. 그래서 현재 다섯 개사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위 사 중에서 상위 3, 4는 다 참여하고 있잖아요. 네. 아직 모든 보험사가 판매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출자기가 조금 그럴 수 있는데, 이제 S사하고 H사까지 들어왔으니까 충분히 출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경 책임보험은 뭐랑 항상 비교해라? 오염사고 추가 특별약관하고 대조된다. 하나는 임의보험, 하나는 의무보험이에요. 그러면은 뭐예요? 오염사고 추가 특별약관은 급격한 어떤 오염만을 담보해줬는데,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환경책임보험은 의무보험화되면서 점진적인 손해도 물어주도록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인 거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사고 발생 기준 증권으로는 커버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어때요? 배상 청구 기준 증권으로 형태가 바뀌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라는 범위, 오염이라는 범위가 넓어졌죠. 우리 오염사고 추가 특별약관은 분진이나 소음 부책의 면책이에요. 면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통 약관 면책하고 있어요. 환경책임은 부책이에요. 이런 차이점 같이 정리해 두시라고 기본 과정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재난안전법에 따른 우리 재난배상책임. 예. 얘도 기본적으로 무과실책임주의고요. 무과실책임주의고 의무보험으로 되어 있고, 자, 요건 그 기본 과정할 때 얘기했죠. 올해 교재에서 조금 바꿨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예, 육지리 육권해석이
나와 있으니까 그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는 공지하십시오. 시험 문제도 그렇게 푸십시오. 근데 실무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피해자 과실을 잡기가 어려워요. 그 얘기예요. 화재가 나서 피난하다가 판단 미스로 해가지고 내가 2층에서 뛰어내렸어요. 2층에서 뛰어내리지 않아도 되는데 조사해보니까. 그럼 피해자의 부인 부주의도 있죠. 네, 공지할 거예요? 그럼 피해자가 그 말을 한마디 하겠죠. 네가 그 상황 대봐 임마. 네가 그 상황 대봐. 머리가 아니라 이 가슴이 움직이는데 막 안 뛰어내리겠냐고. 머리는 찾으라고 하지만 가슴은 뭐예요? 뛰어내려 해요. 살아야 되니까. 예? 다리 부러지는 게 나아요? 죽는 게 나아요? 다리 부러진 게 낫죠. 여러분들 유독가스 한 번만 흡입하잖아요? 건강한 남자들도 쓰러집니다. 유독가스가 들어오면은. 예. 그러니까 입을 막으라고 하잖아요. 예. 얼마나 위험한데요. 거기서 어떻게 이성적으로 판단해. 본능적으로 움직여야지. 그리고 과실 잡을 거예요? 힘들겠죠. 예. 실무적으로는 거의 못 잡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어떤다? 공제를 해라. 아셨죠? 예, 그거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예, 여기까지 법률사항들 간단하게만 정리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기본 과정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요. 한 달 학원에서 지금 현장 강의 듣는 분들은 그 기본 과정 1개월 열어드리는 걸 알고 있거든요. 바로 오늘 가시면서 열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차피 중간에 설이 있으니까 설 연휴 때 한 이틀 정도는 여러분들이 소비를 하십시오. 그래서 들으시면 한 바퀴 충분히 들고 오거든요. 그리고 이 과정 지금 얘기했던 거는 보통 4시간 정도에 좀 해놨거든요. 그것만이라 듣고 오면은 그래도 이번 주에 했던 거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되고 시간을 드릴 거니까 쉬는 시간 포함이에요. 쉬는 시간 포함. 원래 쉬는 시간 딱 가져야 될 시간이죠. 쉬는 시간은 충분히 드리고 정확하게 1번부터 14번까지 푸는데 몇 분 드리면 충분히 푸실 것 같아요. 네. 자, 30분 드릴게요. 30분이요. 네, 30분 드릴 거니까 지금 쉬는 시간 10분 쉬시고 현재 시간에서 40분을 플러스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40분